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그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다 하지 않고 대략적인 해석과 그 방법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차 방정식 요놈이 2를 증근으로 갖도록 AB 값을 정하라. 자, 이 참,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2를 증근으로 갖는다고 하면, 간단히 이거는,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를 전개하면 바로 이식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차항이 없어요. 1차항. 1차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전개식에서 1차항은 제가 눈으로 계산해 보니까 4x 요거 플러스 4c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 0이겠죠. c가 마이너스 1. 네. 그럼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마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 미분 단원에서 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건 뭐야? x는 2를 증근으로 갖는다면 이렇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겠죠. 여기가 2. 다시 말해서 x는 2에서 그 값이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미분을 해서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이 증근을 갖다가 시타의 값을 정하시오. 증근? 증근이라면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극비 아니면 극소. 극값이 0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y라고 놓고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네. 그 x는 코사인 세타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그 값을 갖죠. 그래서 여기 c를 대입한 코사인 대입해서 0이거나 마이너스 코사인 대입해서 0이구나. 뭐, 그러면 되겠죠? 네. 자. 이,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크게 계속 이렇게 증감수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자, 그러면 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서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3보다 큰 글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3보다 크다? 글쎄요. 요거 위에 한 Y라고 놓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0하고 2에서 그냥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거나, 근데 3보다 큰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겠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에서 한 값이 음수이면 좋게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이 사참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A 보험을 구하죠. 극대값 사참수가? 이 사참수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거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극대값을 갖는다면 이런 거죠. 따라서, 요 함수는 극값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걸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극값을 3개를 가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친구를 가져야 돼. 네. 이걸 GX라고 쓰고, 이제 서로 다른 세 친구를 갖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GX가? 네. 이걸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더 이상 이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세수를 갖는 3참수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대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슬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네 개의 슬근을 갖는다? 글쎄, 이건 무슨, 이쪽 그래프는 X는 0, 마이너스 2, 0. 우선 절대값이 없을 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아, 2에서 중근을 갖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절대값이, X에 절대값이 있어.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만든군요. 그럼 X에 절대값이 있다? 요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절대값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다면 요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요거하고 Y는 A하고 교점이 4개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그렇다면 이 A가 이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몇 문제 되지 않는군요. 네. 네, 이 부정식 문제는 제가 이렇게 넣어놓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